안녕하십니까? GBA TV 농업뉴스입니다. 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는 최근 건고추 관련 제품 구매 시 가공제품 선호도가 증가하고 국내 매운맛 소스가 인기를 얻으면서 재래종 고추를 이용한 고추기름을 개발 중입니다. 영양고추연구소는 1팀 1교수제의 일환으로 지역특화 작목을 활용한 히트 상품 개발 연구에 나섰으며 만능 소스 재래종 고추기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종자와 고춧가루를 이용한 고추기름 개발로 일반 초와 수미초, 청양, 수미향, 고운 빛을 침출 온도와 볶음 시간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시식회에서는 시중에 판매 중인 고추기름과 이번에 개발된 재래종 고추기름의 맛을 비교 분석하고 기호도를 조사했습니다. 또 최근 업무 협약을 맺은 경북전문대학교의 자문을 받아 종자 분석을 한 뒤 오는 11월쯤 농가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능평가회를 열 계획입니다. 기술원은 이번 고추기름 개발로 재래종 고추 부가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최근 꿀벌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과수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아카시나무 개화기를 맞아 꿀 작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술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지난 10일과 11일 예천 안동에서 꿀 작황 현장 합동 조사를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온습도와 풍속 등 기상 요인을 비롯해 봉군의 일벌 활동, 봉군당 꿀 생산량, 아카시나무 꽃송이 수, 개화 기간 등을 조사했습니다. 기술원 관계자에 따르면 봄철 다른 품종의 꽃가루를 옮겨와 과수를 비롯한 작물의 수정을 돕는 일을 해온 꿀벌들이 지난 초겨울 고온 현상과 꿀벌 응해, 약재 남용 등 복합적인 이유로 개체 수가 급감했습니다. 꿀벌 실종은 지난 1월부터 전남, 경남 등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양봉 규모가 가장 큰 경북도는 7만 6천 군, 경북 양봉농가 전체 대비 13%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기술원은 노동력 절감형 드론 활용 인공수분 기술 적용과 꿀벌 활동성 증대 스마트벌통 시범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상주로 이전하는 신청사의 건축을 위한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지난 1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경상북도가 지난 3월 국제 공모로 선정한 기술원 신청사 설계사인 주식회사 DA 건축사의 공모 당선작이 담고 있는 디자인 의도와 실시 설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당선작 Beyond Horizon은 농업기술원이 설계 지침으로 주문한 신청사의 설계 방향에 설계사의 생각을 더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계획 단계의 설계입니다. 직원들은 이날 건축사의 설명을 들으며 내부 공간의 기능별 배치와 미흡한 시설 보완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다른 유사 기관의 건축물 구조와 전혀 다르게 디자인돼 매우 흥미롭고 기대가 크다는 반응입니다. 기술원은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용자와 설계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친 뒤 내년 3월까지 건축 설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설계 공모 당선작은 기술원 1층 현관에 상시 전시하고 있으며 실제 작품과 유사하게 표현한 건축 모형 조감도와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술원은 지난 13일 농업교육관에서 정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북사회치연합회 드론 품목품과 공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드론 품목품과 회원과 드론 활용 병해충 방재단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경상북도 드론 연합방재단 운영 방안과 방재계획, 공동방재단 구성 요령 소개가 있었습니다. 또 살포 방식과 비산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을 비롯해 농약 조제, 비농약 희석, 혼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방제 비행에 대한 질의응답과 자가점검 수리 실습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구령 농가의 파종과 시비, 병해충 방제 등 영농을 대행하고 있는 병해충 방제단은 올해 포항과 문경, 경산, 고령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술하는 꽃매미와 갈색날개 매미충 등 돌발 외래 해충이 급증함에 따라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를 돌발 해충 공동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기군 농업기술센터, 산림부서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산림과 농지를 동시에 방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원은 지난 11일 식량과학원과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맹류 신품종 개발 연구 중간생육평가회를 열고 식용 맹류와 사료용 맹류, 작황시험 과제를 대상으로 생육 상황, 병해충 등을 평가했습니다. 구미화훼연구소에서 육성한 신품종 국화 그린볼랜디가 2022년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국립종자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린볼랜디는 녹색의 폼폰형 절화용 국화로 줄기가 튼튼하고 선명하며 깨끗한 이미지로 농가 기호도가 높습니다. 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 김민기 연구사가 최근 열린 한국응용곤충학회 국제심포지엄 학술 발표회에서 연구 논문 우수 발표상에 선정됐습니다. 이 논문은 오미자에서 발생하는 갈색날개 매미충과 피해, 유기농 자재를 이용한 친환경 방제에 관한 내용으로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상주시 사벌국면 1원에 들어서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신청사의 실시 설계 방향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경북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농촌진흥기관으로 또 100년대계를 내다보는 차세대 농업연구교육단지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GBA TV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